안녕하세요. 따부정 자매입니다. 오늘은 제가 이제 곧 봄이 오잖아요. 그래서 제가 봄 이제 옷 쇼핑을 조금 했거든요. 그래서 자라 신상품 조금이랑 그리고 겨울 이제 세일할 때 샀던 제품들을 소개를 해보려고 합니다. 그러면 제 하울 영상 시작해 보겠습니다. 고고! 이번에 제가 자라에서 산 옷은요, 요 하얀색 셔츠를 샀는데요. 오버사이즈 셔츠인데, 좀 밋밋할 수 있는 디자인인데, 어깨에 조금 디테일이 들어갔어요. 이렇게 셔링과 퍼프가 같이 돼 있어가지고, 어디에다가도 입어도 약간 재미있는 코디를 할수 있는 그런 제품인 것 같습니다. 참 마음에 드는 그런 제품입니다. 이번에 소개해드릴 제품은요, 요것도 자라에서 산 이제 까만색 청바지인데요. 요거는 약간 스트레이트 진 같은데 밑이 플레어처럼 이렇게 나팔바지처럼 되어 있어가지고 요 앵클 부츠랑 같이 코디해서 입으면 참 예쁠 것 같아서 제가 하나 장만했습니다. 다음 제품은 제가 생로랑에서 세일할 때 아주 기본적인 정장 바지 하나를 구입했습니다. 약간 스키니핏의 바지고요. 조금 이렇게 달라붙은 모양이기는 하지만은 그냥 아무 때나 필요할 때 이제 입을 수 있을 것 같아서 하나 장만을 했습니다. 요번에 제가 이제 소개해드릴 제품 또한 생로랑의 제품입니다. 요것도 세일할 때 제가 구매한 제품인데요. 가장 기본적인 스트라이프 풀오버 니트를 제가 구매를 했습니다. 여기저기 그냥 편하게 입을 수 있을 것 같아서 구매를 했는데 요거는 이제 약간 은색 실로 이렇게 돼 있어가지고 좀 반짝반짝한 그런 느낌이 있어요. 그래가지고 좀 밋밋한 옷에 좀 이렇게 스타일리시하게 이제 코디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제가 구매를 했습니다. 다음 제품은 아리찌아라는 캐나다 브랜드에서 제가 구매를 한 니트입니다. 약간 부인에게 니트인데요. 색깔은 하얀색이 조금 많이 섞인 그레이 컬러예요. 근데 요거는 이제 봄이나 가을이나 이제 환절기일 때참잘 입을 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 제가 구매를 했어요. 이 제품도 앞에 소개시켜드린 그레이색 니트와 같은 곳에서 이제 구매한 제품인데요. 롱 니트 가디건이에요. 제 자켓 같은 것보다는 조금 편하고 캐주얼하게 이제 입을 수 있는 그런 제품을 찾고 있었는데 요거를 이제 샀어요. 근데 저도 요런 디자인은 처음 입어보거든요. 근데 굉장히 마음에 드는 그런 디자인입니다. 여기저기 되게 잘 입을 수 있을 것 같아요. 마지막 제품은 위켄드 막스마라에서 구매한 가장 기본적인 블랙 니트 탑입니다. 요런 거는 그냥 몇개 가지고 있어도 그냥 편안하게 입을 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 하나를 장만을 했어요. 생각보다 이런 디자인의 니트가 제가 그렇게 많지 않더라고요. 그래가지고 하나 더 장만을 했는데 굉장히 보들보들하고 여기저기 다 입을 수 있는 그런 디자인인 것 같습니다. 약간 넉넉하게 잘 맞아요. 이거 제가 스몰 사이즈 샀거든요. 근데 편하게 잘 맞는 것 같아요.
그럼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. 안녕!